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볼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주방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 음식이죠. 마요네즈인데요. 이 마요네즈를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마요네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의사소통이 아예 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어는 마요네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스타벅스 커피예요. 너무나 우리나라에 1,000개가 있다고 하죠.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M은 M, A는 에 소리 나고 Y는 E 소리 나서 메이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읽을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메이, Can I, May I 할때 보셨었죠? 네, 맞아요. 그 메이입니다. 메이, 그 다음에 O는 여기서 O 소리가 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영어 한 글자당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이한 글자가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오와 어 사이의 발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요. 그 다음에 N이 두 개가 있어요. 한 번만 읽으면 됩니다. 느. 느. 그때 했었죠. N은 느. 느. 그리고 A는 에. 그 다음 I는 이. 이. 그리고 S가 스. 그런데 여기서는 스와 즈 사이의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더해 볼게요. 소리로. 무에요네이즈.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 있죠? 액센트는 어디 있냐면 앞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메요네이즈. 메요네이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메요네이즈. 메요네이즈.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스타벅스 커피예요. S는 스 발음 나죠? 스. 스. T는 트. 요거 두 개만 읽게 되면 스트, 스트. 요렇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A가 아. 그 다음에 R이 르. 굴리는 거죠. R 발음은 르.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적힌 대로 읽게 되면 star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비교 한번 해보세요. 1번과 2번. 2번은 제가 요 티읕을 쌍디귿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star이 되죠. 한번 입으로 따라해보세요. 1번 star, 2번 star. 어떤 게더 편하세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2번 star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하시다 보시면 그거를 더 극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물론 이게 T가 트 소리가 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긴 하지만 이렇게 그 글자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어느 소리와 섞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변형이 돼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듯이 언어기 때문에 많이 해보다 보면서 좀 몸으로 좀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B는 B, B. B는 B. U는 어. CK는 같이 읽어주셔야 되죠? 둘다크 발음이 나요. 네, 그래서 두개 같이 하면 크. 그리고 스 다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더 해볼게요. Starbucks, Starbucks,
Starbucks. 되셨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O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발음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R로 발음하는 데도 있고요. O로 발음하는 데도 있고 R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발음 나는 대로 지금은 할게요. 그리고 F 두개 있어요. 같이 할게요. F. 우리나라 발음상으로는 표기할 수가 없어서 F 발음으로 표기를 대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E가 두개 있어요. E가 두개 있을 때는 E 길게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offee, coffee. 약간 발음이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사이의 발음이 날 수가 있어요. coffee, coffee. 그래서 누가 듣기에는 커피 같기도 하고 누가 들었을 때는 coffee 같기도 해요.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Starbucks coffee. Starbucks coffe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문자만 있을 때도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읽으실 때 어떤 게더 편하셨어요?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만 사용해서 문장이던 단어던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더잘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건 너무나 익숙하고, 그 이후로는 소문자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에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대문자만으로 구성된 무언가를 읽으실 때에도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대문자만 써 있는 것이 보기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면 문장이던 단어던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는 방법은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트나 펜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머릿속으로 떠올리셔도 되고요. 손으로 쓰면서 내 눈에 보여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걸내 귀로 들었을 때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가 테스트 있잖아요. 요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있다고 이제 떠올려 놓으시고요.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했던 걸. 알파벳을 보고 우리가 소리로 바꿨었다면 이번엔 소리만 우리가 가지고 알파벳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스타벅스니까 스가 S고 T, T, T였고 A가 아였으니까 R은 우리는 R 이런 식으로 브 소리 나는 게 브였지, 어가 유였지, 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기가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크가 크였지, 스가 스였지. 그러면 이걸 뗐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 여기 두 개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는 아이건 어른이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겪는 당연한 실수거든요. 이런 거에는 절대 굴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여기 K 빠졌구나 하고 패스. 넘어가시면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실수하는 거고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가 테스트를 꼭한 번으로는 부족하고요. 한열번 정도 해보시면 정말 한번할 때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자신을 볼수 있게 됩니다. 꼭, 꼭 다섯 번이라도 자가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지금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두 개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긴 단어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쵸? 하지만 소리가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예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대로만 배열을 해주시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신 단어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이 월요일인데 제가 토요일 날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앤트맨 앤더 와스프 있죠?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봤거든요. 어머니도 그 등받이 있잖아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런 액션 장면을 부모님 세대는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